어머니 진짜 이쁘게 하고 오셨어요. 성일 씨가 애타게 기다리던 이는 다름 아닌 장모님, 아이들의 외할머니다. 아는 떠났지만 성일 씨는 여전히 처갓댁과 왕래를 하고 지낸다. 그저께 사촌 오빠가 이제 졸업했어요. 중학교. 자기도 생활사를 했어요. 꽃다발의 주인공 수연이가 등장했다. 수연아. 이렇게 말을 해, 꼭 아가씨 같아. 어? 사진 한번 찍자. 수연이가 최고 이쁘다. 이렇게 예쁜 딸을 두고 어찌 그리 허망하게 떠났을까. 외할머니는 아이들 엄마 생각에 몰래 눈물을 훔친다. 그런데 쌍둥이 아빠는 엉덩이 붙일 새가 없다. 아빠가 응원 많이 할 테니까 가서 잘하고 내려와. 알았어?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파이팅 한번 할까? 왕연이와 수연은 몇 주 후면 어린이집을 떠나 초등학생이 될 모. 오늘이 쌍둥이의 마지막 재롱잔치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열혈 팬이라도 된 양 무대 아래 턱을 받친 성일 씨. 급기야 참지 못하고 무대까지 뛰어들었다. 아무리 좋아도 무대에 뛰어들어가시고 아이 꽃다발을 안 받아요. 우리 수연이가 제일 예쁘죠. 아빠에겐 또 한 명의 스타가 있다. 자, 그리고요 사실 좀 먹고 싶어하는 것도 좀 많이. 막내 아들 재현이. 자, 끝났. 재현아, 사랑해. 사고로 세상을 떠나던 순간 성일 씨는 약속을 했었다. 걱정 말라고, 내가 잘 키울 거라고. 지금 이 순간 성일 씨는 아내에게 말하고 싶다. 여보, 보고 있지? 그리고 나 잘하고 있지? 라고. 너무 잘했어 오늘. 1등, 1등. 아유, 잘했어. 아유. 가방에다 넣어. 자, 가방에. 이쁘죠? 단지에도 왔다 갔어. 볼 때마다 풍대 같으세요. 아유, 가슴 아프죠, 뭐. 애들이 많이 컸죠. 애들이 많이 컸고, 보기 좋은데요. 꼭 지들끼리 큰 것 같아요. 잘 컸어요. 이쁘게. 하나, 둘, 셋. 잘 자라준 아이들이 새삼 고마운 밤이다. 얘들아, 가방부터 내려놓고. 사탕 먹을 사람 지금 사탕 얼른 먹고. 지금 안 먹어. 그리고? 기타? 아니, 씻어야지. 그런데 왕현이가 안 보인다. 형아는 외할머니 집 갔어. 말도 안 하기. 아빠한테 안녕하세요 안 하고. 그래서 아빠가 기분이 어때? 싫어. 형아는 외할머니가 싫어요. 이제 오면 안 돼. 아빠한테 말도 안 하고 가버렸어? 응.
맞아 맞아. 원래 오늘 재현이가 하는 날인데 망현이가 되게 눈치채고 저한테 말도 없이 그냥 어? 10개만에서 뺑소니 치고 튀었어요. 짐도 풀기 전에 꽃부터 꽂아두는 성일 씨. 남의 집 놀러 가면은 막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만 없으면은 너무 적적하니까요. 해놔야지 집에 여자래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 좀. 맨날 남자들만 있으니까 이거. 아내 없이 지낸 게 하루 이틀도 아닌데 오늘따라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진다. 자 누워. 재현아, 아빠가 오늘은 형아 침대에서 자야 되겠다. 왜? 형아 없으니까. 그래. 잘 자? 굿나잇? 응. 시끌벅적했던 하루의 끝. 이제야 만감이 교차한다. 애들 재롱 볼 수 있는 거는 올해가 마지막이야, 이번이. 이제 10대의 반항도 올 텐데. 뭐. 아휴, 재롱 떨 때가 좋았을 텐데. 이제 못 보겠지, 다시는 손자 손녀 재롱이나 봐야지. 끔찍하게 잘 크기도 잘 컸어. 이쁘게. 그래도 하는 거 보니까 용하더라고요.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아이들 마음속에 엄만 늘 함께였다. 꼭 안아주던 엄마의 냄새. 손길의 감촉은 희미해져도 세상에서 나를 제일 사랑했던 사람이 엄마였다는 사실만은 잊지 않을 것이다. 그 기억이 아이들과 성일 씨를 살아가게 한다. 아침 출근하는 아빠를 따라 아이들도 함께 아빠의 일터로 나왔다. 달려와봐. 형은 안 왔어요. 형 어디 갔어? 애언니 집에 갔어? 언제 어저께? 그랬어? 아이고. 야 할아버지. 저거 할아버지 저기 있으잖아. 3년 전 아내가 떠난 후로 성일 씨는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아, 오랜만이네? 지금 며칠 만이지? 응? 오빠 안 왔어요. 왜 안 왔어? 군생 갔어요. 군생 갔어? 응? 주말엔 어린이집도 돌봐주는 아주머니도 쉬는 탓에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가게에서 지내야 한다. 다녀왔습니다, 할아버지. 응? 응. 어, 그래. 아닌데. 어? 응? 응. 할아버지랑 차를 봤어, 우리 이리로. 이만 저쪽에 당신이 아니면 들어가. 방석 갔다. 할머니에게도 할아버지에게도 손주들은 변함없는 일순위. 평소엔 장사하느라 돌봐주지 못하지만 이날만큼은 부족함 없이 챙겨주고 싶다. 밥상을 물리자마자 장사 준비를 하는 할머니. 김을 잴 모양인데 기름을 바르는 방법이 독특하다. 빨리고 고로 김이 앞뒤로 기름이 발라지니까 양쪽으로요? 양쪽으로 이렇게 어떤 맛이지? 할머니 기름을 바르고 수연이 소금을 뿌리고
손발이 제법 들어맞는다. 세상에 없을 거야, 근데. 시연이는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요. 집에서도 뭐 하고 싶은데 저 막 그 뭐 밥 반찬이라도 챙길 게 옆에서 꼭 기웃기웃해요. 하고 싶어 갖고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한 번씩 응? 해보라고 하는데 곧잘 잘해요.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궁금해지는 나이. 집에선 볼 수 없는 풍경이어서인지 가게만 나오면 시선이 할머니의 손끝을 따라다닌다. 할머니 두 장씩 집어주면 할머니 더 빨리 와봤네. 할머니 부름에 못 이기는 척 다시 자리에 앉는 수연이. 나중에 아빠 해줄 거예요? 수연아 아빠 해줄 거야? 몰라. 왜 몰라? 네가 해야지. 근데 지금 여자는 너 하나잖아. 다 남자고. 너 여자 혼자니까 나 아빠 방에 도와주지. 수연인 다소곳하게 손을 보태는데 여기 또 다른 손길이 있다. 고소한 냄새를 참지 못하고 시식에 들어가는 재현이. 짜지 않아? 진짜. 진짜? 누나가 해서 맛있는 안짠가 보다. 맛있어? 응. 너도 먹어봐 이거 하고. 네. 너 하는 거 보면 정리정돈도 아주 깨끗하게 잘하고 애기 때부터 저엄마가 시켜갖고 그런 것도 잘해. 저엄마가 시켰어. 애기 때 세 살 먹었을 때. 엄마가 잘 일러줘갖고 잘해. 그지? 클수록 엄마를 닮아가는 수연이다. 어머니께 아이들을 맡겨놓은 성일 씨. 곁에 있어서 마음은 놓이지만 주말인데 가게에만 갇혀 있는 것 같아 미안함이 더 크다. 뭐 수연이 재현이 재워주는 거야? 재현이 코 졸려? 누나가 자장자장 해줘? 재현이 너 누나한테 잘해야지. 누나가 졸리면 잠도 재워주고. 이불은 누가 폈어? 누나가. 누나가? 재현이 졸릴 때? 어. 누나 노래 불러. 몰라줘. 응? 따르릉 불러줄게. 따르릉 나랑 삐쳐나세요 그거? 어. 따르릉 따르릉 삐쳐나세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예상 밖의 흥겨운 선곡에 장난기가 슬슬 고개를 들은 재현이. 왜 앉아 여기 가시다. 근데 누나 보기엔 재현이 앉아 안 졸린 것 같은데. 오늘 어렵게 뭐 가렸어? 햇빛이 지금 이불을 가려. 정작 햇살은 자기 얼굴에 떨어지는데 동생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8살 누나다. 할아버지 사왔어? 갈게요. 성일 씨가 아이들과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 어머니는 늘 그렇듯 마음이 편치 않다. 안타까움에 함께 살까 고민도 했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생각을 접었다. 여기서는 못 살아. 근데 쟤도 저 혼자 살아야 저도 편코. 나도 편코. 서로 그래. 그러니까 쟤는 제대로 살고 이제 그래야 또 여자 하나 있으면은 또 살림하고 살지. 같이 누가 산다고 뭐 또 오겠어? 안 오지. 더 안 오지. 그래서 제 장래를 위해서는 그냥 따로 떨어져서 살아요. 아이, 못 잊어. 근데 걔가 애가 또 이쁘고 착했으니까는 그런 애 만날까 싶지가 않으니까는 그러는데 저는 만약에 하면은 애를 다 켜놓고 한대서. 그게 어디 마땅한 게 돼야 안 되지.
그래도 의지할 수 있는 짝을 만났으면 하는 게 어머니의 바람이다. 여기 있구나. 쌍둥이의 입학식 전날. 잊어먹지 말으라고. 친구들 거랑 섞이지도 말고. 새 학용품에 이름을 붙이는 중이다. 근데 이거 사인펜은 왜 챙겨? 그림 그릴 때. 학교에서도 미술 시간 있어. 미술 시간? 네. 있어? 그럼. 난 몰랐는데. 막연이가 팔레트 줘봐. 팔레트 알았어. 팔레트. 근데 팔레트. 뒤에다가 이름 붙이고 여기? 거기다가 어. 줘줘줘 빨리 주지. 뒤에다가 이름 잘 붙여. 손잡이에다 붙여도 되겠다, 세연아. 여기다 해도 되지? 나 여기 세연아, 너 사인펜 좀 빌려줘. 나 사인펜 없어. 나 사인펜 어딨어? 너 사인펜 줬지? 사인펜이잖아. 그걸 없어? 그래, 그거 쓰려고 산 거 아니야? 학교 가면 써야지. 쓰던 거. 나 쓰고 없어. 나. 쓰던 게 왜 없어? 아빠가 몇 번을 사줬는데. 아빠 다 잊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써. 잊어먹으니까 아빠가 이름 써붙이라 그러는 거야. 잘난 체 좀 하지 말고. 뭔지 잘난 체 했어. 잘난 체 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빠는 잘난 체 하지 마. 너보다 잘났어. 내가 훨씬 더 잘났어. 어 그래. 어 잘하다 왜. 어 씨. 너 씨. 아빠 뭐라 그랬어. 이럴 땐 부자지간을 넘어선 꼭 친구 같은 사이다. 니네 내일 학교 잠깐만 가는 거야? 선생님 보러 가는 거야?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선생님한테 인사하고 어. 어떤 선생님인지 봐야 될 거 아니야? 어, 인사하고 아, 어. 공부 좀 조금 하고? 공부 많이 하고 싶지 학교에서? 어. 그치? 무슨 공부할지 궁금해. 왕현이랑 수현이랑 어린이처럼 어? 좋은 친구들 만나갖고 사이좋게 잘 놀고 그랬으면 좋겠다.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아이고 나 이제 끝났다. 내일부터 덩달아 바빠질 1학년 가방 들이시다. 입학식 날 아침. 오늘도 잠자는 아이들에게 옷부터 입히는 성일 씨. 학교 들어가면 애들이 이제 일어나서 해야 될 텐데. 일어나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입학식이라서 조금 늦게 가잖아요. 조금 더 재우려고 입혀주는 거예요. 잘해요 애들 일어나서. 얼른 일어나. 머쓱해진 아빠와는 달리 왕연이는 일어날 기미가 없다. 생각해봐. 생각은 행정초등학교든지 몰라? 까먹었죠. 아이 생각 나야 되는데 조금 더 자다가 글로 와. 에? 왜 일어나든지. 어? 일어나. 아침밥도 참하게 차려놓은 성일 씨. 애들 밥 먹는 동안 할 일이 있다. 지난번 재롱잔치 때 받은 꽃다발을 새롭게 매만지는 중. 리모델링이에요, 리모델링. 수연아, 우리 집에다 꽃보다 이쁜 사람이 누구야? 아빠. 아빠 말고, 아빠가 뭐 이뻐. 엄마? 어? 엄마? 말고. 누나? 딩동댕. 리모델링한 꽃다발과 함께 입학식 준비가 마무리됐다. 드디어 교문에 들어선 아이들. 다행히 쌍둥이는 한 반에 배정됐다. 아이들끼리 의지도 될 거고 학부형 노릇도 조금 수월해졌다. 새로운 세상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자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참석하셨다.
2013년도 행정초등학교 1학년 신입생 입학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초등학교에 들어갔다니. 다 큰 것도 같고 한편으론 아직 갈 길이 멀었다는 걸 실감하게도 된다. 학교에서도 1년 동안 공부할 교실로 발걸음을 옮기는 아이들. 키 순서대로 자리부터 정하는데 왕현이 딱 중간. 그런데 수현이 첫 번째 자리를 맡아놓은 것 같다. 수현이가 제일 앞이에요. 제일 앞에, 제일 직어. 자, 이름을 한번 불러볼게요. 자기 이름 부를 때 큰 소리로 누가 대답 잘하나 볼 거예요. 자, 정미은. 네. 오, 시식해요. 김민주. 네. 네. 이수연. 너무 시끄럽다. 쑥스러워서인지 목소리가 기어들어가는 수연이. 이왕현. 왕현이 벌써 피곤해요? 오늘 쌍둥이들 컨디션이 별론가 보다. 일어서 선생님께 경례. 안녕. 내일 만나요. 네. 선생님, 돌봄교실은 어떻게 해요? 아, 돌봄교실은 온종일 돌봄이 되신 분은 3층에 보면 올라가셔서 저 끝에 가시면 돌봄교실은 서 있고요. 정말? 당장 내일부터 오후 시간은 돌봄교실에서 보내야 하는 남매. 네, 어서 오세요. 네. 어떻게 진행하는 건지 궁금해서. 네. 등교는 함께 해줄 수 있지만 오후에 학원 버스를 잘 탈 수 있을지 걱정인데. 아, 애들이 그러면은 현관에서 이제 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신발. 네. 못 가면 어떡하죠, 혼자?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의 30명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일일이 데려다 주지 못해요. 교실에서. 네. 올라와갖고 애들 점심 여기서 먹어요? 아니요, 점심 이제 식당에서. 내일부터. 야, 이...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처음 해봐갖고. 안녕히 가세요. 다시 교실 앞으로 돌아온 성일 씨와 아이들. 집에 가는 친구들은 여기서 신발 신고 가. 하지만 우리는 집에 가는 게 아니지. 곧 집에 가는 친구들, 야 친구들 잘 가, 안녕. 안녕, 내일 보자. 그래서 우리는 저희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돼. 했는데요? 해봐 수현이, 가봐 한번. 지금 가자. 알았으니까 요거 해야지 갈거 아니야. 동시에 반대 방향을 가리키더니 몇 층인지도 헷갈리는 아이들. 벌써부터 내일이 걱정스럽다. 아버지도 할 수 있지? 어? 알았지 수연아? 잘 한번 해보자고. 자, 니네가 싫어. 너도 신발 똑바로 신고. 우리 잘하네. 여기서부터는 니네끼리 무조건 하는 거야. 누구 봐주는 사람도 없어. 학생이니까. 수연아, 가면서 오빠 잘 쫓아오나 보고. 왕인이 너는 수연이 잘 가나 보고. 서로 감시하면서 가. 집에 가서 그러면은 조금 쉬었다가, 어? 밥 먹고 나와서 학원 한번 가보자, 학원. 학원에서 몇 시에 데리러 오는지 그것도 물어봐야 되거든? 야, 일단 싫어. 참, 니네들. 차 조심해야 돼, 항상. 절대 싫어. 잔소리만잖아. 잔소리야, 무슨 이런 말이라도 안 하면 무슨 잔소리야, 이게 그냥. 아, 잔소리지. 아빠도 아이들도 심신이 피곤한 날이다.
점심만 챙겨 먹이고 아이들을 곧바로 태권도장으로 데려왔다. 삼남매가 함께 집에 갈 수 있어야 해서 같은 학원에 등록했다. 잘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좀 해주세요. 아, 예. 해주시고요. 수연아, 아빠 갈 테니까 태권도 하고 그러고 아, 놀다가 놀아, 여기서 놀아. 알았지? 이따 보자. 아메나, 이따 보자. 날이 날이니만큼 같이 있어주고 싶지만 단체 손님이 있어 서둘러 가기로 온 성일 씨. 애들 다 학원 갔어요? 학원에 다 갔어. 학원 갔다고? 응. 수현이도 갔대? 무슨 학원? 수현이도 태권도 한대? 몇 장면 갔죠? 어. 학원에 안 왔어. 안 왔어. 아이고, 야, 왕현이가 그거 주위에 산만해가지고 꽉 너 같아. 그래서 이제 항상은 저 엉덩이 폭풍이 일어났대. 아니 어떻게 이삭씨 큰일 치렀어요. 아침에 큰일 치렀어. 늙었어요 엄마. 응? 보자마자 그냥 어? 아무튼 돈만 뭐해 그러니까 울었어요 엄마. 뭐 저기 뭐 떠올라 그런다 또. 이게 크는 거지 뭘. 아니 딴 애들은 다 짐이 있는데 짐이 없이 애들 그러니까는 엄마 없는 애들도 저기 뭐야 우리가 못 봐서 그렇지 어딘가에 다 있었어. 엄마 아빠 없는 애들도 분명 있었어 거기에. 아빠라도 있지 뭐. 그럼 수연이는 어깨가 항상 늘어져. 애들이 명랑하기만 해도 괜찮은데 명랑하지가 못하니까는 수연이가 얼마나 싸나웠는데. 처음에 그렇게 되고 수연이가 기가 죽었어. 처음에 그렇게 되고 수연이가 철이 빨리 들었어. 손주들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보이는 어머니.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를 털고 나왔다. 엄마 없이 자라는 삼남매를 보면서 내 가슴이 시린 것처럼 부모님은 나를 지켜보며 눈물을 삼킬 것이다. 제가 아버지라면 제가 사장이라면은 저 같은 직원 안 써요. 돈 많이 들어가지 월급 많이 줘야 되지. 그리고 응? 땡땡이 많이 치죠. 응, 안 써요? 말도 안 듣지. 뜻하지 않게 아픔을 드렸지만 열심히 사는 것으로 그 불효를 갚아나가고 싶다. 다음 날 아침 쌍둥이는 오늘부터 학생이라는 이름을 달고 공부를 시작할 테고 재현이는 처음으로 형 누나와 떨어져서 혼자 어린이집에 가게 됐다. 아빠, 아빠 조금만 더. 그거 하나 먹으면 좀 가지. 조금밖에 안 돼. 나도 줘. 아, 당연히 줘야지. 왜 형 먹자. 아빠 나 조금. 어. 이거. 아빠 학교에서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대요. 나 먹으면서 가라고 조금부터. 어, 알았어. 너무 맛있는데. 일단 재현이를 버스에 태워보내고 쌍둥이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려면 서둘러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멈춰서는 차 타이어가 주저앉아 버렸다.
학교까지 걸어가자면 꽤 먼 거리인데 재현이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오. 아, 재현이 먼저 보내고 아빠 차가 빵꾸가 나갖고. 다행히 아파트 입구에서 어린이집으로 가는 버스 한 대를 발견했다. 이제 학교를 향할 차례. 첫날부터 지각하게 생겼다. 한국방송.